고작 김일성 사진 가리켰다고 공개 처형당한 임산부가 궁금하기에 삼촌이야 알려준단 말이야. 어, 우리 정은혜 너 지 하래비와 애비 사진을 무척이나 소중히 하라고 한단 말이야. 불이 나면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부터 챙기라고 가르칠 정도란 말이야. 실제로 불난 집에서 아기 3명을 데리고 빠져나온 어머니가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놓고 나왔다는 이유로 보위부에 끌려갔단 말이야. 요 초상화에 대해서 탈북민분들이 해주신 얘기가 많은데 탈북민 508분의 증언으로 작성된 북한 인권 실태를 보면 2017년에 임신 6개월이었던 북한 여성이 손가락으로 김일성 면상 사진을 가리켰다가 공개 처형을 당했다고 한단 말이야. 심지어 구금 시설에 수개월 갇혀가지고 공개 처형 날짜를 기다렸었는데 그때 출산한 아기를 기관원이 살해했다는 증언도 있단 말이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고 임산부와 아기까지 죽여버리는 거 보면 사실상 정은이 여러 번 시작하는 제정신이 아니라 말이야. 더 웃긴 거는 초상화를 절대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안 되기 때문에 친구랑 싸우다가도 상대방이 초상 휘장을 달고 있으면 한 손으로 손가락질 할 수가 없는 절대 방어가 된단 말이야. 돼지 면상 가지고 아주 그냥 꼴값들 떤단 말이야. 외모 체크. 거울에 비친 수령동지를 가리키셨으니 처형당하셔야 됩니다. 아 사실 찬장을 가리킨 거 있지롱. 꼴값 떨지 말고 유언이나 남기세요. 사랑하는 설지야. 여보 너가 했다 그래. 저 새끼는 끝까지 정신 못 차리네. 뭐해 쏴. 우이